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찬란한 5월을 끝까지 찬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한 뉴스 팝 영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한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핫 뉴스. 커피 휘핑크림을 만들겠다고 속여 변종 마약 해피벌룬을 유통하고 흡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커피점에 납품하겠다며 소형 아산화질소 캡슐 300만 개를 구매한 뒤 환각 목적으로 유통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캡슐을 이용해 이른바 해피벌룬을 만들어 클럽과 오피스텔 등에서 흡입한 혐의로 83명을 적발했습니다. 흡입자 대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인터넷 방송 BJ와 모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피벌룬을 유통한 김 씨 등은 서울 강남에 가짜 유통업체를 차려놓은 뒤 유흥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직접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충전한 것을 해피벌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산화질소는 원래 치과 진료할 때 마취 보조제로 쓰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던 건데요. 이 아산화질소를 그냥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초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데 그 모습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해피벌룬, 웃음가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 송은요. The Doors의 Light My Fire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The Doors의 Light My Fire 들으셨습니다. 7분이 넘는 긴 노래여서 중간쯤까지만 들려드렸어요. 혹시 27세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7세의 요절한 아티스트들을 말하는데요. 롤링스톤스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존스, 20세기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통하는 지미 핸드릭스, 또 블루스 락과 로큰롤의 여왕으로 불리는 제니스 조플린, 또 밴드 널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모두 27세 클럽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The Doors의 리드 싱어 짐 모리슨도 역시 바로 이 27세 클럽에 들어가 있죠. 영어권에서는 27세 클럽을 Forever 27 Club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원히 27세로 남게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7세 클럽에 속한 아티스트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천재적인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과 마약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The Doors의 짐 모리슨이 특히 그랬답니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게 됐으니까요. 앞서 들려드린 Light My Fire는 1967년에 발표되고 나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 동안 1위를 하며 The Doors에게 처음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져다 준 노래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제목처럼 어서 나의 불을 붙여달라, 불을 지펴달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사실은 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이 대마초에 불을 붙이거나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은 이성을 유혹할 때 쓰던 말로 히피 세대들의 방황과 허무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후렴 부분 짧게 들어보시죠.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다시 한번.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제목이 포함된 부분이었죠.
우선 여기서 light는 동사로 쓰였어요. 불을 댕기다, 불을 켜다, 불을 지피다 라는 동사로요. 여기서는 light my fire, 나의 불을 붙이라고 했고요. 또 try, 뭘 해봐라, 시도해봐라 라고 했어요. 뭘 해봐라? To set the night on fire 라고 했습니다. The night, 이 밤을 on fire, 불 위에 올려라, 즉 타오르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 밤을 불태워보자 이런 의미겠죠? 다시 들어볼까요? Come on baby, light my fire. Try to set the night on fire. 잘 들리셨죠? 말씀드렸듯이 to light a fire 하면 불을 붙이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to light a candle 하면 초에 불을 붙인다는 뜻이 되고요. To light a cigarette 하면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게 됩니다. 또 set 무엇 무엇 on fire 하면 무언가를 불에다가 세팅하는 거니까 무엇에 불을 지르다, 무엇을 활활 불태우다 이런 뜻이어서요. 노래서처럼 set the night on fire 할 수도 있고요. 가수들이 무대를 불태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 무대에 불을 지른다 이런 의미로 set the stage on fire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물론 쓰여요. 그래서 set the house on fire 하거나 set the car on fire 하면 진짜로 집이나 차에 불을 지른다는 거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 이어서 들어볼까요? The time to hesitate is through. No time to wallow in the mire. 다시 한번. The time to hesitate is through. No time to wallow in the mire. 뭐라고 했냐면요. The time to 뭐뭐, 뭐뭐 할 시간이 is through, 끝났다. 뭐 할 시간? To hesitate, 망설일 시간, 즉 망설일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no time, 뭐뭐 할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할 시간? To wallow, 뒹굴 시간. 어디서? In the mire, 수렁에서. 다시 말해서 수렁에 빠져 뒹굴거릴 시간이 아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The time to hesitate is through. No time to wallow in the mire. 들리셨나요? 우선 to hesitate 하면 망설이다,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뭐뭐 하세요 하려면 don't hesitate to 무엇 무엇 하면 돼서요. Don't hesitate to call me 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don't hesitate to ask me 하면 주저 말고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이런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 쓰인 wallow라는 동사는 w-a-l-l-o-w, 뒹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주로 동물들이 심심해서 뒹굴뒹굴할 때 사용되고요. 뭔가 부정적인 것에 젖어서 지내거나 빠져 있을 때도 사용됩니다. 노래에서처럼 mire, mire, 그러니까 수렁,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안녕모의 한뉴스팜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The Doors의 대표곡이죠. Light My Fire.